이내 사람 어딘가 좀. 왜?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? 아니, 천하의 한민국이 왜 하필이면 이런 풋내기 초짜를 변호사로 선임했을까? 더군다나, 지난번엔 경찰서에서도 둘이 같이 나오고 말이야. 새로운 한민국의 여자 아니야? 거세? 야야, 뭐 한민국은 눈이 없냐? 야, 이혜리 같은 여자랑 살다가 야 이렇게 생긴 여자가 눈에 들어와. 그건 그래. 그나저나 형 몇 장이나 주웠어? 뭘? 왜 그래? 응? 나 참. 얘가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? 야 죽긴 뭘 주워? 나 지금 인터뷰하느라고 정신 없어 죽겠는데. 시침이 뗄 거야 끝까지? 어? 야, 뭐 내가 뭐 확인 시켜 줄까? 확인 시켜 뭐 제가 보여줘? 나 얘가 사람 알았어. 뭐 보고 알았어. 이거 우리 회사 연구 보전 테이프실에 넘길까 그러면? 그림 좋잖아. 아 좋다. 돌려줬어. 그러셔? 아니 근데 돌려주는 거는 왜 화면에 안 찍혔을까? 어?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초짜 여변호사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. 야야야야야 그래 야야야 그지 똥꼬에 콩나물을 빼먹어라. 형 여기 테이프에 찍힌 기자도 형 말고도 수십 명 있는데 나 다니면서 삥이나 뜯어볼까? 수입 괜찮잖아. 잘 쓸게. 하나 변변, 저녁 때 옥상에서 보자. 에헤, 아직 덜 말랐네. 자, 말랐다. 응? 뭐 한대 집에서 혼자? 부부싸움이라 달라나? 야 멀리서 보니까 네 몸매가 법의 여신이랑 똑 닮았다 야. 어? 굴곡 없이 쫙 일장개. 법의 여신상 몸매 쭉쭉 빵빵이거든? 농담인데 또 발끈한다. 어? 어떻게 엘리 변호사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?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입을 꾹 다물어? 내 뒤통수 치는 게 일이구나 이제. 포기해 그 사건. 내가 왜 포기해? 변똥이 포기해. 친구 남편이야 의뢰인이. 애리도 허락한 일이야. 내가 싫어. 난 변똥이랑 붙는 데서 해볼 만한데?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는데? 이기는 게임을 하란 말이야 내 말은. 이 시각에 이렇게 직접 찾아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속 터질 것 같아. 궁금해 죽겠어. 잠 못 자 오늘. 어? 아, 내 성격 알잖아. 대표님, 대표. 아,
아유 대표님 아무리 변호사를 해도 남자 혼자 있기 시간에 여자 집에 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아줌만데 뭐 남편 있겠지 뭐. 대표님 사모님 차 맞죠? 해 그럼 나도 할 테니까 대신? 우리가 한 집 산다는 거 동거했었다는 거 절대 비밀이야 두 사람한테 양측 변호사가 한 집 산다는 거 알면 법정서도 유리할 거 하나 없어 일 복잡해져 의뢰인들 당연히 가만 안 있을 테고 너 변호사 개혁과 동시에 폐업해야 할지도 몰라 선택사항 아니야 무조건 비밀 지켜 이 사실 우리 말고 또 누가 알아 사무장님 입단속 잘해 알았어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? 그러는 당신은 변호사 만나러 집까지 들락거려요? 그래서 당신은 상대 측 변호사 만나서 뭐 하려고 여기까지 행차하셨어? 친구 만나러 온 것뿐이야 의뢰인 자격으로 온 것뿐이야 나도 505호 옥상 있던데요? 왜 안 하지? 뭘? 나랑 붙는 거. 하!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 너 하나뿐이야 가슴 아픈 이별이 우릴 찾을 수 없게